방승민 씨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정신없게 네. 재미있는 걸 해볼 건데요. 네. 네, 지금 사실 지금 이거 하는 걸 미리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네네,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이거 또 현피님이 어떻게 편집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골세라를 이게 라이브 하시는 분들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겸 맞아요. 믹서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실제로 방송할 때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지 여기 방송을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고엑세라를 가지고 유튜브에다 켜가지고 막 테스트를 하는데 진짜 완전 총체적 난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셨고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다 나가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실전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한 고XLR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자, 고XLR 여기 사이트에서 TC엘리콘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 와서 여기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고XLR은 요새 이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맞아요. 스트리밍 하다 보면은 어떤 내 목소리, 마이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시스템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뭐 효과를 주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게임 소리 뭐 다양한 그런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오디오 소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거를 몰아서 한꺼번에 케어할 수 없을까? 그리고 거기다 재미있는 부가 기능까지 넣을 수는 없을까? 그쵸.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엑셀을 하나면 여러분들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음질이 중요한 무슨 레코딩용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인 라이브 믹스라고 할 때는 진짜 이것만큼 재미있게 가성비 좋게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인터페이스인데 레코딩용으로 이거 사셔갖고 하시면은 저 전혀 그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 지금 여기 내려가면서 보면은 퍼펙트 믹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마이크, 뮤직, 채팅, 시스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케어해야 하는 오디오 맞아요. 소스들의 종류를 이렇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샘플들도 바로 뭐 웨이브로 이제 가져와서 그렇게 편집할 수 있는 그 샘플러 창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펙터들. 이런 이펙터들을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이런 편집 창들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뒤쪽에 후면부 이제 패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저희가 중간에 한번 외관 살펴보고 네. 올게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삐 소리 네, 네 여기다 뭐 딴 거 이제 뭐 넣으실 수도 있는데 그 삐 소리가 진짜 정말 찰진 네,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 해봤는데 아주 시원하게 중간중간에 네. 실시간으로 욕을 하시면서 자기의 화를 분출하면서도 맞아요. 심의에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역시나 여러분들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드라이버를 받아서 네.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짠 설치를 한 모델이 바로 이렇게 고XLR 네. 인터페이스가 여기 뜨게 됩니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믹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믹서 상태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채널 2를 설정을 해놨잖아요. 지금 이 채널 2를 마이크를 이렇게 올리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오. 네, 이런 식으로 노브랑 같이 움직이는 난리 났죠, 지금. 탁! 탁! 다다다다닥 네 이런 그런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이거 설치하시면 이거 100% 해봅니다 이거. 네 지금 이렇게 뮤트를 해놓은 상태인데 뮤트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이 페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채널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옆 채널을 케어하게 됩니다. 옆 채널을 네. 지금 이렇게 2번 채널로 가게 되고 3번 채널 이런 식으로 채널 옮겨가게 되고 채널에서 이제 소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페이더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페이더대로 쫙쫙쫙 움직이는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하루 종일 해보겠죠. 그죠 이게 아주 재밌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채널에서 마이크를 우리 지금 뮤트 해놨는데 뮤트 풀어볼까요? 네, 뮤트가 풀렸죠. 어우, 크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각각의 볼륨량을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 이렇게 줄이거나 네. 올리거나 해 주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쪽 마이크로도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피디님이 직접 여기를 쓰실지, 이걸 쓰실지 밑에다 자막으로 표시해 주시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아마 음질로서는 사실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게 워낙에 좋은 마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질이 아니고 어떤 식의 기능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이팅으로 가보겠습니다. 라이팅 가게 되면은 1번 패널에 뭐 이렇게 색깔 같은 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지금 네. 저기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패널에 여기 네, 지금 색깔이 뿅, 뿅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1번에다가 뭐를 설정해 놓을지도 여러분들이 아이콘 같은 거 이렇게 바꿔서 세팅을 네.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채널에 따라서
다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3번 네. 채널을 녹색으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라이팅 세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오시면은 자 일단 시스템부터 갈게요.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스템 마이크 셋업에서부터 바로 볼륨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컨덴서 세팅해놨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적정한 볼륨량을 이 개인량으로 이런 식으로 만지셔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마이크 세팅으로 다이나믹 컨덴서도 선택할 수 있고요. 네, 튜토리얼이랑 매뉴얼이랑 이런 것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라우팅 가면 이제 다양하게 라우팅을 뭐 해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네. 시스템 셋업을 만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러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이펙터 탭이 있습니다. 이펙터 탭에서 이제 재미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크게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FX를 누르는 순간 재미있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거를 다 빼볼게요. 자 일단 다 뺀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리버브부터 좀 올려주실까요? 네 일단 이건 다 뺀 상태가 아니고요. 네. 요거는 12시가 다 뺀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리버브부터 올려볼게요. 네 리버브 올려볼게요. 리버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은 하키 아레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라이브러리 도서관으로 한다면 설정값이 또 달라져요. 오 신기하다. 그리고 뮤직클럽 뮤직클럽으로 하게 되면 오 그렇군요. 채플 이건 좀 크겠죠? 그렇죠. 하키 아레나가 제일 크구나. 이게 그러니까 카세드라 같은 개념이네요. 자 이렇게 또 프리셋도 그냥 아 여기 뭐 이렇게 그룹 프리셋이 있구나.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에코. 여. 그 밑에가 리버브 밑에가 에코군요. 에코. 에코. 트리플렛. 핑퐁. 양쪽으로 막 핑퐁. 야. 클래식 슬랩. 그렇죠. 멀티탭 이런 식으로 에코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피치입니다. 피치 한번 올려볼게요. 네. 이야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게 돼요. 네.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여자 같다기보다 그냥 피치만 올라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젠더를 같이 변경을 시켜주시면 정말 여자 목소리처럼 좀 변하게 되죠. 그 느낌이 이렇게 조금만 올려서 얘기해도 완전 여자 목소리처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소스가 같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로 실시간으로 여자 목소리만 모니터 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반대로 해놓고 은총씨 모니터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8년도 네, 목소리를. 네 이렇게 돼서 이런 사운드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뭐 방송을 하시다가 뭐 그런 송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그 요즘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유튜버죠. 너무 다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제 게임 방송하시는 김성태 님께서 자주 이런 거 하세요. 해갖고 이제 일부러 막 그 낮은 목소리로 해가지고 뭐 자기 말투가 너무 들키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약간씩 자기 목소리 조절을 네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한 거 만지고 싶으시면 이렇게 옆쪽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여기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세팅값 되게 많네요. 네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예스. 마운트에서부터 뭐 다양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도 뭐 여기 메가폰도 마찬가지. 메가폰 해볼까요? 로버트. 네 주인님. 어우 좋네요. 제아베스. 영어를 못해가지고 뭘 못하겠네. 네 그렇습니다. 자비스를 부를 때 이런 식으로 로봇 네.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하드튠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튠이 맞아요. 나는 너 라 돌아가줘 너로 인해 사랑이 된다. 너무 쉬워진 것만 여러분들 신뢰를 많이 끼쳤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기능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장 재밌는 기능은 네 이런 이 기능 여러분 하시다가 이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세다 싶으면 그냥 뮤트. 네. 네. 그냥 뮤트를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런 뭐 그냥 뭔가 나쁜 말 하는 거 이렇게 끊어지기만 하는 느낌인데 아무 말도 안 해도 엄청나게 나쁜 말 한 거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마치 이런 거죠. 이 방송을 하다가 중간 중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야기. 네. 네,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모스부어인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걸 하면. 자, 이렇게까지 잠시만 이렇게 하면은 내용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지. 네,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뮤트 기능인데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그냥 중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게임하다 화가 났어. 야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이게 들어가면은 사실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게 나쁜 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저 은총이랑 아무 말도 아닌 그냥 일상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형아, 하고 우리 삼겹살 먹고 굉장히 나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네. 말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 뮤트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 소리 안 나고 그냥 얘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냥 뮤트가 돼요. 네. 근데 아무 얘기 안 해도 괜히 이런 나쁜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재밌게 활용해 주실 수 있는 저런 삐소리 기능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면 재밌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럼요.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네.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가 어차피 라방용 그 인터페이스니까 기능을 설명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엑셀라를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설명해드리는 네. 시간을 가지면서 활용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엑셀라 리뷰 기능 설명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좌충우돌 라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